내가 보기에는 북이 북이 더 어려워. 그냥 소낙배에 지내는 거죠. 소리 지내는 거 듣었는데 이건 좀 엄청 어려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소리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박자를 안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느껴진 것이고요. 소리를 박자를 제대로 지금 맞춰서 하려면은 북은 이유도 아니요. 북은 이것만 치면 되잖아요. 한 배만 지키면 되잖아요. 소리는 높낮이와 한 배를 같이 가야 돼요. 북을 치는 것 이상으로 그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 지금 북에 맞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에 본래 그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북과 소리를 나누어서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 할 뿐이니까 어떤 것이 어렵다, 북이 어렵다 소리가 당연히 소리가 어렵죠. 왜 북이 더 쉽냐? 북은 음조가 없고 음조가 있어도 이 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거 무슨, 왜? 무슨 말씀입니다. 예. 한계가 예. 이게 장단만 맞추면 예, 리듬만 있지. 소리는 그렇죠. 선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감정까지를 포함해서 표출해야 되니까 네, 어려운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아, 지난주까지요. 지난주에 안 오셨잖아. 네, 지난주에 아.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럼 운담풍경을 오늘 운담풍경으로 목을 풀고 그다음에 오늘 다 뭐 하나를 배웁시다. 짤막은 예쁜 곡을 하나를 배워야지 오늘 온 회원님들에게만 드리는 팁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 배워줄 겁니다. 그거를. 읽은을 맞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석한 거를 제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쁜 곡을 하나 배워가지고 우리가 오늘 결석한 회원님들을 후회하게 만듭시다. 오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온단 풍경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잘 됐는지.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호천 소고의 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광복백적 주르르 풍덕 목파 창낭 떠노나니 도하로다 푸른 꽃 푸른 잎은 산용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준광 주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자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언덕으로 저도 석벽아 오이라 새벽별 가을 달빛 강심을 꺾어져 수중산 천일로 있고 변변 나는 저 백군한 한가 하목을 자랑한다 을린 옥적 펄펄 뛰고 상상 원앙이 높이 나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포진 매회로다 남의 팔경소상
통정 청풍정 벽이 여기로 오구나. 부드럭거리고 오느라. 왔다. 생각보다 잘 들어갖고들 오셨네. 저 바다님도 잘 왔는데 어디 맥히는 데 있으면 말해봐. 어디를 좀 해줄까? 맥히는 데는 뒷부분 좀 어디서부터 조금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새벽 시작할 때 을리녹처 거기. 을리녹처 거기? 네. 을리녹처 펄펄 뛰고 하나 둘 을리녹척 펄펄 뛰고 쌍쌍원앙이 높이 떠시다. 쌍쌍원앙이 높이 떠 청풍원설에 하고 네 번째 박이 싸우면 돼. 청풍원설에 하고 하나 둘 셋 청풍원설에 하고 하나 둘 셋 수파는 부릉이라. 요것도 저 네 번째 박이 하나 둘 셋 수파는 부릉이라. 종일 위지 헤이요. 시작. 소여 헤이요. 능만 경지 망연이라. 시작. 능만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살같이는 열하나 열둘. 시작. 살같이 가는 배는. 시작. 가는 배는 양진 포진 배회로다. 일곱 여덟 번째 박에서 양진 포진이 시작돼요. 시작. 양진 포진 배회로다. 남의 발경 소상 통정. 세 번째 박에서 시작. 남의 발경 소상 통정 청풍적 벽이 여기도 오구나. 청풍 시작. 청풍적 벽이 여기도 오구나. 거드럭거리고 오느라. 시작. 거드럭거리고 오느라.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갈게요. 을리녹척 펄펄 뛰고. 이건 세 번째 박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 둘. 을리녹척 펄펄 뛰고. 좋아요. 쌍쌍원앙이 높이 떠. 쌍쌍원앙이 합해서 시작. 쌍쌍원앙이 높이 떠. 청풍원설에 오고. 시작. 청풍원설에 오고 하나 둘 셋 수파는 부릉이라. 하나 둘 셋 수파는 부릉이라. 종일 위기지 소여해요. 합해서 시작. 소요해요. 소요해요가 아홉 번째 박에서 나와야지. 종일이지 7, 8박이 쉬고 공박이니까 다시 종일이지. 시작. 종일이지 소요해요. 능망한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합해서 시작. 능망한 경지
가는 배는 세 번째 박에서 시작. 가는 배는 양진 포진 배회로다.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 양진 포진 배회로다. 남의 발경소상 통정. 세 번째 박에서 시작. 남의 발경소상 통정. 정북 적벽이 여기로구나. 합해서 시작. 정풍 시작. 정풍 적벽이 여기로구나. 거드렁거리고 거노라. 거드렁거리고 거노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박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하고 세워주는 것은 저기 뭐야 덩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뒤에 그 전장단이 어찌 됐든 전장단에서 뭐 저 11일 쉰들 11, 12를 쉰들 그걸 쉬었다고 안 해요. 그거는 그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뒤로 가는 박은 그렇게 해서 딱 해서 가버리니까 그 다음 박 정확하게 시작하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대개는 첫 박에서 시작을 하는데 첫 박에서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야. 첫 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 근데 어디 우리가 소리를 배울 때 첫 박에서 시작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 열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시작박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것은 그 첫박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응? 첫박이 시작된 북 첫박하고 소리 첫박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 북 세 박을 보낸 다음에 첫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리 첫박은 시작된다. 그 뜻이야 그게. 하나 둘 셋 소리 그러니까 북 세 박자 첫 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박자가 지난 다음에 소리 첫 박이 시작되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시작되는 것이 북으로는 네 번째 박인데 소리로는 그게 첫 번째 박일 경우에 세워주는 거야 그걸. 그러지 뒤에 버려버린 아홉 열 열하나 열두를 누가 세워줘. 그건 안 세. 아홉 열 열하나 열두를 가 그냥 자기가 속으로 카운트하면 그만이야. 그건 세워주지 않아. 자기가 알아서 세면 돼. 소리하는 사람이나 북치는 사람이나. 하나 둘 셋 하고 세워주는 것은 첫박으로부터 세워주는 거야. 소리 첫박과 북첫박이 다르니까. 그래서 북첫박은 이미 시작이 되고 나서 세 번째 박이 흘러갔네요. 그리고 네 번째 박에서 소리는 시작되네요.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에 시작되는 거지. 하나 둘 을리녹척 하나 둘 두 박자 보내고 세 번째에서 시작됐네요. 이 뜻이에요. 하나 둘 을린 그 뜻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때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야지 듣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자기가 북하고 똑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 둘 을린 해야지. 하나 둘 응? 그쵸 하나 둘 보냈지 을린 하려면 벌써 여기 북은 벌써 세 박자 네 박자로 막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딱 하나 둘 을린 세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구나. 어쩌고 저쩌고 하나 둘 을린 해야지. 하나 둘 그래 두 박자 보내야지. 하나 둘 그래 그러면 네 번째 박에서 을린 녹적이 시작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북하고 호흡을 똑같이 마치 정확하게 그냥 시작을 해야 돼. 세 번째 박이면 세 번째 박 정확하게 그냥 북하고 동시에 나와야지. 북소리 듣고 나오지 마. 북소리 듣고 나면 이미 틀렸지. 같이 가야지. 북소리 듣고 나면 그건 뒷북친다 그래. 그건 말도 아니야. 그건 이미 장단은 흘러갔어. 이미 장단은 흘러갔어. 북소리를 듣고 나오면 안 돼. 같이 가. 같이. 여기 그 망연이라 하고 끝나면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살같이가. 그렇게 그렇지. 그 능 여기 종일리지 소여해요. 네. 아야 능망경지. 능망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그 이라 하고서 거기가 이라가 아홉 번째 박이거든. 아홉 번째 박을 반으로 쪼개갖고 이라를 준 거야. 이라가
합쳐서 아홉 박이란 말이야. 그리고 열 박을 한 박을 쉬어줘요. 열 번째 박을. 왜냐면 되잖아. 그리고 바로 열하나 열둘 살가치가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소리할 때 높은 목을 하면 여기서 여기가 마의 구간이야. 뭐라고 그러지? 여기를 죽음의 구간이야. 높은 음으로 소리하면은 여기쯤 갈 때 되면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저 패닉이 와, 패닉이. 아, 그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호흡곤란이 올 정도라고. 여기가 패닉이 오는데요, 이 부분이. 왜냐면은 높은 음으로 막 죽이 되면서 호흡은 그 쉬는 구간은 짧고 막 떠지면서 막 호흡을 붙여가니까 여기쯤 오면 패닉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목이 앵간치 좋은 사람 아니면 목이 뒤집어져 버려요. 여기서 목이 뒤집어져 버려요. 확 목이 맥히면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목을 전체적으로 낮춰서 키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이 노래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만만하니까 난 높여서 해야겠다. 나 목 컨디션이 좋았으니까 높여서 해야겠다. 그렇게 높여서 했다가 여기 가서 자기 음역대를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 그냥 개거품 물게 돼 있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숨도 전략하고 음도 충분히 내려서 해주는 거야. 내가 감당할 만한 음으로 애초에 잡아서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에 와서 개거품 물어.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나 무대에서 이 노래 부르고 죽어야겠다 하고 그냥 높이 부르고 뻗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거면 그러지 않을 거면은 자기가 무대를 책임 있게 하고 내려오거나 자기가 이 노래를 책임져야겠다 하면 적당한 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꼭 명심을 하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 저기 망연이라 아, 이제 대회로다 해서 로가 첫박이죠. 예. 그 첫박이 됐을 때 그 매력이 예. 뭐가 되나요? 그 문장의 중간에 됐을 때 그 첫박이 오는 것이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살같이 이가 첫박이고 예. 대회로다에서도 로가 첫박이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특별한 그 어떤 매력이 있나요, 거기에? 특별한 매력보다도 긴장감을 주고요. 일단 뻔하지 않다는 거죠. 뻔하지 않다. 뻔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뭐야, 긴장감을 고조시켜주죠. 긴장감.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극대화시켜주는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하고 떠정풍하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는 살같이 그냥 망연이라. 그럼 힘이 쏙 빠져. 망연이라. 합에서 살같이 이래버리면은 호흡이 너무나 평이하다는 얘기죠. 평이하고 긴장감이 와해돼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음악적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살같이.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살같이 가는 해는 자, 망연이라 살같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냐면 그 살같이 가는 세월은 초급합니다. 초급한데 거기서 누조하게 하지 않죠. 늘어지고 뭔가 그 긴장감이 와해되면은 화살같이 빠른 세월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서 확 붙여갖고 살이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직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는 빨리 바짝 붙여서 긴장감을 조성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야 이면도 맞고 긴장감이 거기서 조성이 돼야지 망연이라 살같이 하면 평이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붙여서 할수록 그 뭐라 할까 빠져들어가. 그렇죠.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반소리가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러지라. 난 그렇다고 빠졌잖아. 빠졌잖아 저렇게. 아이고 참. 난 판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네. 왔어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저 나는 처음 운담 분경 기술 가가는 오늘 지금. 처음 접하는 곡인데 예. 짠짠하시네요. 처음 듣는 아유 그냥 그 읽으니까 따라서 읽는 것인데 이게 처음 곡이거든. 옛날에 숙대머리 그런 것은 다 그건 단가가 아니에요. 그 춘향가죠. 춘향가 중에 했는데 예. 단가가 뭐 사칠가 이런 것은 밖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예. 단가라. 이것은 처음 예예 예. 이건 귀여운 거예요. 예? 귀여다고요. 그만큼 이게 귀여워요. 이것은 근데 이거 네. 귀여지요. 가사도 처음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죠. 귀한 거죠. 어. 예.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면은 어디 가서 이제 대우받죠. 왜냐면 흔해 빠진 거죠. 너도 나도 다하는 사철가 아닙니까? 네. 국민의 단가라고 봐야 돼.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나보다 벌 불러버렸으면 나는 재수 없어. 그날 첫 번으로 내가 그걸 안 불렀으면은 그것만 알면 나는 이제 그 단가 못 불러. 네. 김 빠지잖아. 단가도 사철가도 너무.